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그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될 우리의 심지어 아이들, 청소년들까지도 이런 어떤 경쟁에서 살아야 남아야 된다는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고 더 앞서야 된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굉장히 혹사당하고 또 고달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은 즐겁게 가서 뛰놀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학원으로 또 과외로 교습서로 얼마나 배우는 것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의 행복보다는 이 험한 세상의 그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의 어떤 그 요구 또 그런 바람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더 말할 나이가 없죠. 직장에서 사업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경쟁 일변도고 성과 위주이다 보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요. 자신의 어떤 건강이나 가정마저 돌볼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된다 또 성공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지쳐서 쓰러집니다. 저도 지난 몇십 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오직 영혼 구원, 교회 부흥 이거 생각하면서. 그래서 작년에 과로로 이제 코로나 걸리고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한 달 동안 설교도 못하고 그 회복의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이제 걸렸어요. 지금도 코로나 후유증이 약간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어떤 경쟁 사회, 이 생존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과로로, 질병으로,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어떤 경우에는 또 기대했던 것들이 기대대로 안 돼서 또 어떤 내가 잘 될 거라고 믿었던 일들이 실패해서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밖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때 그런 어떤 사회적 성공의 그 이면에는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자녀들의 문제로 굉장한 크나큰 그런 실망감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삶에 지친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돼서 낙심한 분도 있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일이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더 나빠지는 것 때문에 실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치열한 생존 경쟁에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굉장히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영적으로 탈진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간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딛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쳐서 쓰러졌던 한 사람, 실망하고 낙심했던 그 한 사람이 그러한 실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지쳐서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유명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로서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열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다시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려다가 능력 대결을 할 때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이런 대단한 놀라운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고 엄청난 그런 성공을 거둔 이런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보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 아래서 지쳐서 쓰러져서 낙심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지난 수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그런 싸움을 싸우면서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왕과 왕비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벌떼처럼 군대를 보내서 달려들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엘리야는 숨어있던 그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850명과 1대 850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서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불살랐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그 하늘에 기도하여서 비를 내리면은 다 이 백성들이 그리고 왕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오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는 더 기리기리 날뛰면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 죽이겠나라고 더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왕과 백성들도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의 길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그만 지치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노라고 할 때 두려워서 유다의 가장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그 국경 근처에 있는 그 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 그리고 사원을 놔두고 또 혼자서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그 아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로뎀나무 하나가 있는 그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취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쓰러진 엘리야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서, 오늘날 우리로 하면은 피곤하고 지친 그를 마사지를 천사가 와서 한 겁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갖다 그거를 먹고 마시게 하여 다시 그를 회복시키고 기운을 다시 되찾게 하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 있던 그를 일으켜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엘리야처럼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 아 이제나 끝날려나 저제나 끝날려나, 그런 기간이 3년이나 가면서 너무나 매출도 오르지 않고 월세는 나가야 되고 또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지치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삶에 지쳐서 쓰러진 분들, 또 어떤 기대했던 일들이 기대대로 안 돼서 실망하고 여러분 가운데는 낙심한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도 있고, 정말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돼서 그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새 힘을 얻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다면,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휴식과 그리고 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육신적인 것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삶에 지쳐 있을 때, 내가 어떤 실망과 낙심과 영적인 탈진과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쓰러져 있을 때는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그냥 육신적으로만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고갈, 탈진 이런 가운데서 쓰러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다시 일어났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떡과 물을 먹고 잠을 자고, 또 떡과 물을 먹고 잠을 자고 하면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지쳐있을 때, 우리가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을 때, 우리가 크나큰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있을 때 다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다시 일어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갔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영혼의 쉼터인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오아시스이며 내게 삶의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공급해 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여러분 오십시오. 성도에게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엘리야의 로뎀나무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으면서 천사,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주고 가져다주는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는 것처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을 때 내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 지치고 내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또 영적인 그런 탈진이 오고 쓰러졌을 때 세상에 그 어디에 가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고 나에게 새로운 그런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정말 쉼을 얻고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다시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여러분이 직장에 휴가를 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업하신 그런 분들도 좀 가게를 며칠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할 때는 과감하게 이 엘리야가 그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분주하고 계속 어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잠시 떠나가지고 휴가를 내거나 가게를 문을 닫거나 이렇게 하고 교회 와서 한 며칠 동안 예배에 집중을 하고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아침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찬송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런 지쳐있던 쓰러져있던 여러분들이 정말 소생하고 새 힘을 빨리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50절에 있는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 내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계속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신다고. 여러분이 정말 지금 삶에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 이 치열한 그런 어떤 삶의 현장에서 지쳐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어떤 세상에 나가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진 그런 성도들이 올 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어루만져주고,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주니까 그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졌던 그 엘리야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준다면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진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지치고 또 실망이 될 때는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저도 경험해 봤으니까,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 뭐만 나올 때가 있어요?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 뭐 정말 너무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저 공중에 날아간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고난과 이런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하면서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정말 하소연만 나오고, 아니면 차라리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 내가 계속 이렇게 살 거라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여러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와 그건 기도라 할 수 없죠. 하나님 이제까지 산 것이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내 생명을 취하여 주세요,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지쳐 쓰러졌을 때, 실망될 때, 낙심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눈물만 흘려보세요. 그냥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면 원망을 하고, 하소연이 나오면 하소연이 나오고,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한번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눈물 흘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고 나면은요, 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하소연하고 또 원망하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나중에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총이 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아니면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말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 쏟아놓고 울고 그리고 막 이런 걸 다 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놀랍게 생각지도 못한, 아무 어떤 지금 내 삶의 변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내 마음에 어떤 평강이 오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걸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의 어떤 것도 다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내 남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요 울며 그리고 하소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쳐서 쓰러진 나를 붙들어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어느 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합니까? 쓰러져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하소연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빨리 회복하고 싶다면 시간을 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면요, 더 빨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쳐서 쓰러졌을 때 실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처한 환경이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가 자신이 처하는 환경이나 문제만 바라보면요, 절대 낙심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창조주 대신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영적으로 탈진하고 삶의 모든 에너지가 고갈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하늘이 없으시며.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계속 29절 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누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무능한 자에게 누가 힘을 더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멘. 근데 언제 하나님이 이 피곤한 자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그 무능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가? 자,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계속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지라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데, 언제 피곤하고 지친 자, 쓰러진 자에게 능력을 주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앙망이라는 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가 보세요. 아무리 거센 폭풍과 몰아쳐와도 그 거대한 날개를 펴고 창공을 여러분 나른 걸 보세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폭풍과 몰아쳐도 독수리는 그 모든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로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걸 보았을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것들을.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그 띄워주세요. 여기서.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박지라이도 뭐 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멘.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른 박지라이도 삶에 지금 우리가 다른 박지라고 있죠? 그런데 곤비치 않습니다. 걸어가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쓰러졌을 때 절망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와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주의 종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 눈물을 쏟아 나의 그런 어떤 사정을 아뢰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문제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실망하고 지치고 낙심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시편 42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두려워하느냐.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요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천사가 가져다주는 떡과 물을 먹고 그리고 또 마사지를 받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40일 40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어요. 이 호렙산은 여러분 아시죠? 누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데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그래서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떡과 물을 먹고 기운을 차린 엘리야가 40일 40야를 금식한 거예요. 그걸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어요. 처음에 굴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굴 밖으로 나갔는데 막 폭풍과 몰아칩니다. 태풍이 몰아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다시 불이 막 내립니다. 근데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다시 마지막 그게 12절입니까? 거기 보여주세요.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는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세미한 가운데서 조용한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이제 선지자로 부르라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 새로운 비전을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낙심되고 쓰러져 있을 때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세미한 가운데서 들었잖아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어느 때는 기도원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지쳐 있을 때 평상시에는 기도원 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시내에 있는 기도원 가지 말고 너무 내가 삶에 그런 에너지가 고갈되고 영적으로 탈진되고 지쳐있다 그러면 여러분 좀 가게 문 닫아요. 직장에 휴가를 내고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 같은 이런 기도원에 가서 거기 기도굴에 가서 밤에는 거기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장소, 아니면 여러분 내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어떤 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엘리야가 조용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원이든지 교회든지 아니면 골방이든지 어딘 산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가지고 가서 말씀을 읽고 깊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다. 엘리야야 이렇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 나는 끝났다. 엘리야는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니까 여러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다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성경을 읽고 깊은 기도를 하면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잔잔한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 가운데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그리고 내가 깊은 기도를 할 때 한 번도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 끝났다고 했던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일어나려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할까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 받은 거 가지고요 평생 살아갈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중고등학교 때 여름에 수련회 가지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어떤 분은 청년 때 대학 수련회에 가서 어떤 사람은 부흥회 때 성령 받았어.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예배 중에서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 한 번 받은 거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됩니다. 다시 여러분 재충전 받고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고갈 돼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기름 부음 새로운 성령의 여러분 충만함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소생시키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새 힘을 얻고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37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느 날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왔어요. 환상 가운데 그 보니까 막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이제 해골바가지 막 뼈다귀가 사람 죽은 시체 뼈다귀에 위에 흩어져 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래. 이스라엘 족속을 뼈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보면 그런데 이 뼈들은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다 멸절돼 죽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는 육신은 보니까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었어.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어. 그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된 가운데 절망한 가운데서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저 골짜기에 마른 뼈들 죽은 뼈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소망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뒤에 말씀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라. 여기 보니까 죽은 이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한 인자야,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말이죠.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기에게 이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살아나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란 10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내가 대언했더니 생기가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아멘. 여기 생기가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구약에는 이 성령을 루하흐, 신약에는 우리가 이 성경의 원어에 퓨누마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들에게 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기운,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에스겔 48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1절. 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부터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앞면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문지방 밑에서. 근데 이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지금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는지 자, 그 뒤에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죽은 바다의 물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나고. 계속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생물이 살고 그리고 이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강물이 무엇입니까?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온 이 강물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에 장차 마지막 때 있게 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건데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강물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바로 뭐를 의미한다고요? 성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꿈의 교회 오신 것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소생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그 제단에서 강단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집회에 참석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번 여러분 부흥생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오는데 성령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든 육체가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마다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흘러가면 그 가정이 살아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업장 흘러가면 거기 물고기가 번성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십니다. 정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곳에 여러분 우리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금요철에 와서 안수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안수를 받고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죽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우리 다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에 지쳐서 치열한 삶의 그런 현장에서 싸우고 싸우다가 낙심하고 실망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삶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영적으로 탈진하고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또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더 어떤 실망스러운 그런 일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다시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우리 영혼의 쉼터요, 내 영혼의 오아시스이며 내를 영적으로 다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생수 같은 말씀을 들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의 종과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냥 나와서 눈물 흘리며 우세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세요. 그리고 안 되겠으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세요. 솔직하게 그냥 뭐 마음의 어떤 걸 놔두고 나는 곧 죽고 싶은데 하나님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해봐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회복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처하는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